이번 주제는 멀티플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람다에서 xy를 받아서 xy를 리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람다 펑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규먼트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람다 펑션에서 람다 캘큘러스에서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있다 보는 거예요. 먼저 x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요만큼 별도의 람다 펑션을 리턴을 한다고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y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xy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람다 펑션, 람다 캘큘러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를 받고 그것이 하나의 펑션을 리턴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펑션 앞에 람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펑션을 리턴을 해서 또다시 이 펑션이 값을 받아서 xy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커리. 왜 커리라고 하냐니까 하스켈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대중화시켰단 말이죠. 하스켈 커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하스켈 언어의 이름을 따가지고 온 바로 그 수학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했습니다만 이 현상을 그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은 하스켈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커리라고 표현하는데 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지원을 해요. 에펀 1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XY를 받는 걸 할까요? XY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Y를 리턴하는 걸 하겠습니다. 에펜2는 X를 받아서 Y를 받아서 X 곱하기 Y를 리턴하는 거죠. 요것을 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란 말인가요? 하나를 받고 하나를 받은 다음에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펑션이란 말입니다. 펑션을 리턴하고 또다시 파라미터를 하나 받아서 그 값을 리턴하는 거죠. 요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또 close라고 표현합니다. close. 우리 나중에 JS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close를 지금 공부를 하고 이 수업에 들어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쯤이면 공부할 시기예요. JS 과목에서도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n3를 두고 여기에다가 fn1에다가 값을 3을 주는 겁니다. 3을 주고 또 마찬가지 이것을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를 하는 겁니다. 컨솔로그하고 똑같은 형식인데 4를 하죠. 4를 두고 여기다가 얘는 fn2를 두는 걸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제대로 돌아가려나요? 보면은 밑에 것은 펑션, 여기는 펑션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위에 것은 널이 나와요. 널. 값이 없어요. 얘는 지금 커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커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가 아니다. 얘는 커리가 맞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원래 커리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스켈 언어로부터 커리 기능을 가져와서 쓴 것이 바로 요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대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n4에다가 fn4가 뭐냐니까 이 자체는 얘는 펑션이란 말이에요. 펑션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죠. 예, 뭐. 여기다가 다시 값을 5를 주게 되면은 요것을 console.log을 해 볼까요? console.log 해서 얘를 위로 올려 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15라고 하는 값이 딱 나오는 거죠. 이 커리, 자바스크립트의 커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온 것이 바로 이 하스켈 혹은 람다 캘큘러스에서 나온 요 멀티플 아규먼트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니까 보면은 x가 있고 x가 있죠. 아규먼트가 1이 같습니다. 1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x에다가 바디에 있는 x를 1로 치환하란 말이잖아. 이 의미와 같죠. 그래서 요것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근데 아규먼트가 멀티플한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x, y, x, y 이렇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다가 1, 2, 12죠. 12를 줘보자는 거죠. 12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다가 얘는 뭐 같으냐니까 얘와 같다는 거죠. 그죠?
x에다가 람다 y xy. 이거 지금 뭐 오타예요. 왜 오타냐니까 요것을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요렇게 x 점 람다 y 점 xy 괄호 괄호 그죠? 근데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저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뭐 의미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x에 처음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냐니까 12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이 들어가는 게 1이 그죠? 1이 들어 x가 들어가는 곳에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1이 여기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오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y. 근데 1 곱하기 y가 아닙니다. 지금 람다 캘큘러스는 곱하기도 없고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고 나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세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뭘 variable, function, abstraction, 그죠? function이 abstraction이었잖아요. 그리고 expression. 요 세 가지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개념만 있고 1도 없고 2도 없고 3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요. Nothing. Almost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nything from almost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더하기도 모르고 빼기도 모르고 나누기도 모르고 숫자의 1, 2, 3, 4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2가 아니고 1이라고 하는 기호와 2라고 하는 기호가 아규먼트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1이 어떻게 되나요? 1이 먼저 여기 똥 들어가서 그죠? 여기는 여기 이 x 자리에다 자리를 차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y가 됐는데 1 곱하기 y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1이 있고 y가 있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서 2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죠. 요 2가 2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y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게 이 의미잖아요. 그죠? 바디에 있는 y에다가 2를 넣어 주세요 하는 것이 요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요것과 요것. 요 앞에 있는 y와 뒤에 있는 2. 이 두 개가 합쳐서 요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2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 2, 1, 2. 그죠? 들어간 것이 값과 나오는 값이 같죠? xy, xy. 이것을 뭐라고 했었나요? identity function.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거. 그렇죠?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이것을 좀 또 다르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xy 돼 있죠, 그죠? 여기다가 za라는 걸 한번 넣어보고 1도 넣어보죠, 그죠? 다를 거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기다가 뭘 넣었었나요? 1과 2를 넣었잖아요. 12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1과 2를 넣은 겁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는 뭘 넣고 있죠? 여기 하나의 람다 펑션과 1을 넣고 있습니다. 그 람다 펑션 자체가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first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해요. higher order function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function, a function이죠. a function can be an argument of another function. or 또는 return of that function. 어느 한 펑션이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가 되거나 return이 될 때 그것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higher order function을 봤죠? 이게 higher order function이잖아요. 펑션을 return하고 있죠. 그러니까 fn2는 higher order function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리고 또다시 지금같이 펑션 자체가 아규먼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x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요것도 역시 우리가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다른 대부분의 언어들이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원을 안 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념들을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하스켈에서 왔습니다. 하스켈의 이 개념은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람다 캘큘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찾아본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제때이리가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죠? 여기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남게 되나요?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얘가. 그죠? 그게 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런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를 거쳐서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뿔싸 바디에 Z가 없네요. 그죠?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무조건 하고 뭘 리턴하나요? Z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A를 리턴하죠. 그러니까 이 끝의 값은 A죠. 이게 1이 되던 2가 되던 3이 되던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Z에서 끝나버리고 A가 무조건 하고 이 펑션은 A만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묶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헤드에 의해서 바인드 되지 않은 베리어블, 이것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